빨리 와, 여기 늦어. 아, 여기 늦게 왔어. 야, 그 인간의 3대 욕구 있잖아. 그 중에 제일 센 게 뭔 거 같아? 수면욕이지. 뭔 소리야, 식욕이지. 성욕이지. 야, 졸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. 무조건 자야 돼. 흥분하다가도 잔다니까. 야, 자려고 누웠는데도 배고프잖아? 그럼 잠이 안 온다니까. 무조건 식욕이야. 하루만 굶어도 눈 돌아간다니까. 미친 소리라고 있네. 야, 남자 무조건 성욕이지. 뭔 소리야. 너 여자친구랑 밥 먹다가 눈 맞으면 해야 안 해? 해. 너 자다가 여자친구가 자꾸 건드리면 해야 안 해? 하지. 그러니까 그건 다른 욕구보다 훨씬 성욕이 세다는 거야. 이 새끼 은근히 설득력 있네. 나는 아무리 졸리고 배고파도 무조건 할 거야. 근데 너 여자랑 한 번도 안 해봤지? 이 새끼 여자랑 안 해봐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센 거 아니야? 자, 생각해봐. 3, 4일만 안 먹고 안 자잖아? 사람이 미쳐. 맞지? 그치, 맞지. 근데 3, 4일 안 한다고 사람 안 미쳐. 심지어 30년을 안 해도 사람 멀쩡하다니까. 얘 봐. 안 멀쩡할까? 그리고 앞으로 30년도 못 할 건데 아무 일도 없을걸? 혼자. 식욕은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 욕구야. 수면 놓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. 그러니까 성욕도 사람이 살기 위한. 너 죽을 것 같아? 야,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? 네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3대 욕구 있잖아. 식욕, 성욕, 수면욕 중에 뭐가 제일 못 참을 거야? 글쎄? 난 식욕. 난 수면욕. 나도 수면욕. 자고 싶다. 아니야, 제일 못 참는 건 따로 있어. 그럼 뭔데? 엄마요. 진짜 다 걸고.